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도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인정받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은 게 인정의 욕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일을 맡겼을 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사람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받으려고 숨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차라리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방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꾸질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한 사람, 즉 사명을 주신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첫 번째, 한계를 정하지 않는 자를 주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스스로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는 스스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은 분께 칭찬을 간구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한계를 넓히셨습니다.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종으로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하였습니다. 총리의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신실하였더니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총리를 하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에스더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겨드렸더니 왕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하여 사용되어짐을 에스더가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도 못하는 막내 아들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니 스스로의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핑계댑니다. 나이가, 건강이, 나의 경제적 상황이, 나의 시간이 이것을 할 수 없노라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못할 상황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한계를 정하셨고 그 한계를 열어가셨다고 믿으면 그 제약은, 그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속에서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두 번째는 풍성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면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16절에도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사명이 맡겨졌을 때 풍성케 하는 사람이 있고 가뭄과 기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연초에 반배정을 하고 반편성을 하면 연말에 재적 인원보다 더 줄어든 반이 있고 재적 인원보다 더 는 반이 있습니다. 풍성하여진 공동체가 있죠. 찬양대도 그러합니다. 구역장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우리의 공동체, 내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수적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내적으로 사도 바울 공격하느라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안에 있는 문제로만에 집중하여 서로를 비방하고 고통받게 하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사람. 다윗은 공동체를 풍성케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 공격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이 환난당한 자, 엉통한 자, 궁핍한 자 400명을 데리고 다니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망다닐 때 짐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흥왕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궁핍한 자가 아둘람굴에서 1차 세력화를 했을 때 400명 모였지만 그 400명이 600명 되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감을 다윗도 발견하였고 그 공동체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공동체가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자입니다.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이 메시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그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하고 주인만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림으로 주께서 칭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선교의 씨앗으로 심긴 우리 교회가 선교의 부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로 회복하자는 주제로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신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